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진또배기 최초 원곡자라고 우리 사회자님이 소개하셨는데 진짜입니다. 제가 1987년도 KBS 신인 무대에서 신받다라고 하는 노래로 금상을 수상하고 89년도에 1집 모르다래 1집을 발표했을 때 내 생에 못 잊을 사람 이렇게 진또배기 이렇게 발표했습니다. 그리고 이 노래는 제가 작사를 했습니다. 이 박수가 안 나오네. 우리 저 후배 가수 이찬원 군이 불러가지고 이제 국민 노래가 됐습니다. 제가 이 노래를 발표하고 10년 동안 활동하다가 이 태백산에 왔다가 이 정선 두이봉 민둥산 억새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. 정선을 순례하다가 정선에 머물게 됐어요. 20년 동안 지금 정선에서 살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정선에서 살면서 우리 저 군수님께서 국민 고향 이렇게 우리 타이틀을 우리 정선을 전 국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정원 휴양지를 만들어가지고 전 국민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이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국민 고향 타이틀 앞에 정선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. 자, 이 노래도 제가 글을 다 써서 이제 정선 곳곳을 아름다운 곳 그리고 살기 좋은 곳 참 천하 절경의 명승지 네 이런 걸 이제 써서 넣었는데 한번 이 노래를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. 국민 고향 정선 아리랑.
괜찮았어요? 예! 아, 제가 그 이 국민고향 정선아리랑 이렇게 만들어서 전국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오늘이 22일이죠? 27일 날 밤 9시 아이넷 TV 니나노 차차차에서 이 국민 고향 청소년이랑을 부릅니다.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. 제가 1년 동안 홍보를 했는데 아직 군수님께서 그 못 들으셨나 봐. 그래서 군수님, 의장님, 의원님들이 다 듣고 이제 정선권 홍보대사로 이제 아마 그 오늘 이제 들으셨으니까 아마 어떻게 위촉을 하시려는지 이제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저 정선권 홍보대사로 위촉해달라고 군수님 의장님한테 박수 한 번만 해주세요. 네, 들으셨죠 군수님? 아 이제 확실히 이제 오늘 들으셨습니다. 자 함께 즐거운 우리 민둥산 어깨축제 한 달 보름 동안 진행됩니다. 함께 늘 오셔서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고마운 그 마음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새로운 노래를 또 발표했는데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을 만들었습니다. 보내드리겠습니다. 머루버섯님과 함께 했습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